네, 안녕하세요.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유연해지고 있는 스몰토크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싱큐베이션 14기 첫 도서로 큰 호응을 얻었던 수잔 애쉬포드의 유연함의 힘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팀장님은 팀장일 때가 좋으세요? 아니면 직원일 때가 더 좋으셨어요? 어느 날 직원이 묻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만 2년을 채운 초보 팀장입니다. 저는 홍보부서에서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해요. 다양한 매체에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니 저희 팀 직원들은 역할별로 상이한 업무들이 공존하는 팀이죠. 보통 한 팀에 두세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 팀은 무려 8명입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직원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계세요. 그분은 해당 분야에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시죠. 저도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을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이분의 전문성을 인정해드리고 자유롭게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팀장을 맡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자 업무 파악이 끝나고 어떻게 팀을 이끌어갈지 좀 구상이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분과도 새로운 기획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개편을 해나가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작업 결과물에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개편 방향이 전혀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맞춰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수정사항을 하나하나 찍어서 수정 지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돼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지치기 시작하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제가 수정 요청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검토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마무리 검토 없이 작업 결과물을 공개해버리기도 했어요. 이제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 아, 안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제 기획 방향과 맞지 않는 결과물들은 상의에 보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몇 번의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저는 그를 더욱 신뢰하지 않게 되었죠. 근무 시간이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 검토 요청이 쉴 새 없이 문서로 카톡으로 옵니다. 상의에서 지시도 계속 떨어지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작업을 분배하고 진행 방향을 지시하고 또 결과를 확인하고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팀장님 저랑 이야기 좀 하시죠 하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어디까지 본인이 일을 해야 하고 얼만큼 빠져 있어야 하는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계속 이렇게 일해야 될 것 같으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제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의 입장을 듣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바라던 팀장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줘서 감사하고 저는 계속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사를 먼저 이야기한 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저에게 유연함의 힘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팀장이 막 되었을 때 이렇게 결심을 했었어요. 직원들이 팀장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직위에 대한 예의인 것을 잊지 말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자는 저의 다짐을 저는 어느새 잊었나 봅니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했어요. 제가 그에게 갖는 불만들과 그 이유들을 정리해 적고 해결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싶었죠.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제가 화가 났던 것은 그가 제 검토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간의 상황을 바라보는 저의 프레이밍을 바꿔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의 기획대로 일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고 전제하고 나니 개편 방향에 대한 의도와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전달하면 그가 딱 맞춰 이행할 것으로 제가 착각했던 거죠. 개편 방향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작업 결과물이 맞지 않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의 이런 생각의 흐름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그의 고민에 대해서 공감을 먼저 해줘야 할까요? 저는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는 없이 이후 개선에 초점을 맞춰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제작 방향을 간결하게 다시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와 좀 더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를 조사해서 적었죠. 그리고 그가 꼭 지켜줬으면 하는 당부사항도 적었습니다. 그는 고맙게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주는 것에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야기한 레퍼런스 외에도 유사한 레퍼런스를 더 찾아보겠다고도 말했죠. 그날 이후 저희 사이는 달라졌습니다. 그가 만약에 용기를 내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갈등이 더 깊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팀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보고 욕심이 많대요. 예전 팀장님들은 뭐 예전 하던 대로 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팀장님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서로 바라는 점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또 서운한 점을 말하고 할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떤 일이 생겨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싱큐베이션을 통해 읽게 된 유연함의 힘을 통해 경험에서 배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 교육 전문가들이 경험을 강조하는 70, 20, 10 법칙이 있대요. 70%는 경험에서, 20%는 동료나 멘토에게서, 10%만이 책이나 수업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만 2년 된 초보 팀장으로 이제 또 다른 수많은 기회 속에서 배움과 경험을 통해 저만의 리더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팀장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뜻을 내포한 탁월한 언어로 저의 중심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성장하다 라는 동사는 나이가 들다처럼 어떤 상태가 되어가다 라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모든 경험이 배움이 된다면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유연함의 힘을 발휘하는 성장하는 삶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